그날 오후 돌배 농장을 찾은 이가 있습니다. 홍천군에서 사람이 나온 건데요. 안녕하세요. 주류 생산 허가를 위한 실사가 있는 날, 군 직원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러 온 겁니다. 지금 공장에 이게 다 허가가 난 거고요. 이건 이제 차 마시는 공간으로 지금 포장하고 하는 공간으로 놔뒀고, 이제 이쪽은 이제 돌배가 이렇게 들어오면 세척해서 지금 여기 이제 담금주 지금 계속 담그고 있고. 이게 이제 우리가 비밀품으로 지금 이제 이제 나오는 상품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허가를 내서 제대로 만들어서, 그래서 지금 이 박스도 기성품 공장 쓰고 있어요. 허가를 안 냈으니까. 남국시내 농장에서 만드는 가공품은 발효액을 비롯해 돌배즙 등 다양한데요. 모두 허가를 받아 판매 중이고 돌배주만 아직 허가가 안 난 상태. 지역 특산주 허가 과정은 절차가 꽤 복잡합니다. 지역 농산물로 주류를 만들겠다고 신청서를 내면 해당 시나 군을 거쳐 도에서까지 검토가 되는데요. 최종 국세청에서 면허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꽤 걸립니다. 일단은 제가 신청서 이거를 확인을 했으니까 이제 도에다가 검토 확인서랑 해가지고 서류를 올릴 거예요. 그럼 도에서도 한번 현장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추천서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그거를 또 이렇게 전달 드리고. 그리고 더 뭐 갖춰야 될 게 뭐 있을까요? 일단은 다 시설도 돼 있으시고 그래서 부족한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잘 나올 수 있도록 좀 잘 좀 해서 올려보내주세요. 예. 아직 주류 허가가 나기까지는 갈 길이 멀지만 시작이 좋습니다.